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화투 카카오 프렌즈가 추석 명절을 맞아 프렌즈 화투를 출시함. 프렌즈 화투의 가격은 14,000원이며 현재는 주문이 종료됐음. 졸업. 대학교 졸업식을 마친 진세연이 자신의 인스타에 졸업사진을 업로드함. 진세연은 2012년에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으나 촬영 스케줄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9년 만에 졸업했음. 신유빈 근황. 대한항공 회장에게 금메달 따면 비행기 사주세요 라고 했던 신유빈이 인스타에 비행기 선물을 인증함. 한편 신유빈은 다음 달 일본 프로탁구 T리그에서 규슈 아스티다 소속으로 프로무대에 데뷔할 예정. 역대급 매물. 뉴욕 맨해튼에 한화 약 2천억 원대의 펜트하우스 매물이 나와 화제를 모음. 한편 이 펜트하우스의 한 달 관리비는 한화로 약 3천만 원이라고 함. LG 근황. 휴대폰 사업을 접은 LG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예상된다고 함.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내년엔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장수. 엘리자베스 2세 즉위식 때 심어진 나무가 주인보다 먼저 가버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나이는 95세이며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여왕이라고 함. 신작 게임. 국내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수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도깨비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함. 김상영 프로듀서는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세대 차이. 유퀴즈에 출연한 김제덕이 소녀시대를 잘 알진 못한다 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함. 한편 김제덕은 04년생으로 올해 18살이며 소녀시대의 데뷔일은 2007년으로 김제덕이 4살 때 데뷔했음. 5일. 평균 나이 8살의 중국 아이돌 그룹 천부소년단이 지난 20일에 데뷔했는데 아동 착취라는 비판이 쏟아져 결국 데뷔 5일 만에 해체함. 한편 소속사는 어린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 차세대 청년 롤모델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음. 유행어.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신조어 박박 나나 짜짜. 지금 보시는 10대 분들 이거 짜짜인가요? 수신료. EBS가 세계적인 석학 40여 명의 강연을 담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방영한다고 함.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오는 30일부터 주당 5편씩 총 4회 방송될 예정. 무개념. 미국의 한 대형 마켓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식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음. 당시 시르코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만신 근황. 김성모가 페북에 한 대학생이 찾아와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이유는 단 하나. 먼 예전 내가 거울을 보며 보았던 내 눈을 그 녀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 처음 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빌려준 썰을 품. 이후 해당 대학생이 누구에게나 살면서 은인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오늘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며 감사의 인사를 남김. 훈훈한 소식.
식당에서 로또를 사은품으로 받은 손님이 2등에 당첨되자 다시 식당을 찾아가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며 감사의 뜻을 표함. 한편 식당 주인은 선물 받은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직원 5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코로나로 힘든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함. 금메달.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주쉐인이 SNS에 금메달을 문질렀더니 표면이 벗겨졌다 며 글을 올림. 이에 도쿄올림픽 메달을 제작한 일본 조폐국은 도쿄조직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미국 근황.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됨. 한편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의 날인 오는 11월 22일 LA에서 김치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 특수절도. 벤츠를 훔친 중학생 4명이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힘. 학생들은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법규를 하는 등 욕설을 퍼부었으며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으로 입건되지 않았음. 오접종. 강릉의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주민 40명이 2차 접종에서 모더나를 맞는 사고가 발생함. 백신 오접종은 신입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밝혀졌으며 보건당국은 오접종자들에 대해 이상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음. 양궁부.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향해 활을 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의 추가 학교폭력 정황이 드러나 현재 논란 중. 현재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전 학년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복귀.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한혜연이 약 1년 만에 유튜브 복귀를 선언함. 한혜연은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 어렵지만 큰 용기를 냈다.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음. 식중독.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에서 고객 30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함. 보건당국은 해당 김밥집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유증 상자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폐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함. 문체부 장관은 게임 과몰입 예방 제도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